이제 하나 버릴 때가 왔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버즈 한 달 사용기입니다. 지금의 이어폰 시장은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에어팟이 출시하고 나서 코드리스 이어폰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죠. 에어팟 1이 출시되고 약 2년 동안 코드리스와 비슷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어팟을 따라한 코드리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했지만 가격적인 부분, 가성비로는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에어팟을 대체할 만한 제품은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어팟이 정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가 삼성에서 갤럭시 S10과 함께 출시한 갤럭시 버즈는 이제서야 에어팟과 비교할 만한 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먼저 갤럭시 버즈의 장점입니다. 버즈는 에어팟1에 비해 케이스에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출시한 에어팟2도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되었지만 케이스에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집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갤럭시 S10에서 무선 배터리 공유로 뒷면에 대고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급할 때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고 집에 무선 충전기가 있을 경우에는 케이스의 무선 충전 기능이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었습니다. 케이스는 에어팟과 비교했을 때 에어팟은 유광, 버즈는 무광입니다. 사실 고급짐을 본다면 에어팟의 케이스가 더 고급진 느낌이 좋지만 에어팟 유광의 단점이라면 흠집이 쉽게 나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용한 제 에어팟 케이스를 보면 굉장히 흠집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에 비해 버즈는 무광에다가 플라스틱 케이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버즈의 케이스가 더 좋았습니다. 물론 이 둘 다 추가 케이스를 구입해서 쓴다면 별 차이가 없지만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가 코드리스 제품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착용감이 제일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유닛을 빼고 이렇게 착용했을 때 유닛 자체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되게 착용감이 좋아요. 더군다나 저는 귓구멍이 작기 때문에 커널형 이어폰을 쓴다면 이 이어팁을 가장 작은 소 S사이즈를 사용하는데 버즈 역시 귓구멍이 작아서 소자 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뱅앤올룹슨의 E8 2.0보다 착용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귀에 착용했을 때 유닛의 무게도 굉장히 가볍지만 이렇게 귓바퀴에 크게 걸린다는 느낌이 없어서 오랫동안 착용해도 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음성에 있어서는 에어팟과 비교한다면 차음성은 버즈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커널형이라서 확실해요. 제가 며칠간 카페를 가면서 에어팟으로 음악을 들어보고 버즈로 음악을 들어봤지만 둘 다 음악을 듣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갤럭시 버즈로 음악을 듣다가 에어팟으로 음악을 들으면 차음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음악을 좀 조용하게 집중해서 듣고 싶다면 갤럭시 버즈의 차음성이 더 마음에 들 거예요. 그리고 버즈의 배터리도 좋았습니다. 음악 재생 시 최대 6시간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에어팟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물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제가 장거리로 이동을 해야 될 때 귀에 오랫동안 꽂고 있어야 될 때 이 조금의 차이가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블루투스 버전의 5.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는 갤럭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에도 쓰고 맥북 프로에도 자주 쓰고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개인적으로 이거는 상황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에어팟 1보다는 반응 속도가 빨랐고 에어팟 2보다는 조금은 느린 반응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음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에어팟은 버즈 대비 중저음에 중점을 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에 비해 버즈는 중고음에 중점을 뒀다고 느껴졌죠. 갤럭시 버즈를 처음 착용하고 음악을 들으면 다른 이어폰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플랫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커널형 이어폰들은 저음이 조금 더 느껴지기 마련인데 갤럭시 버즈는 저음이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따로 컴플라이 폼팁을 구입해서 교체해서 쓰면 확실히 저음은 조금 더 살아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어팟 대비 공간감이 조금 더 부족하게 느껴져서 약간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갤럭시 버즈의 장점은 이퀄라이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설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저음이 강조된 부드러운, 풍성한, 선명한, 고음이 강조된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저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버즈를 처음 착용했을 때 저음이 부족하고 너무 플랫하다 심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EQ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버즈에서 사용되는 블루투스 코덱은 SBC, AAC, 그리고 삼성 자체 코덱인 SSC를 지원합니다. 이 SSC 코덱은 삼성 제품에서만 연결이 되는 방식이에요. 조금만 생소한 SSC 코덱은 무선 신호 상태에 따라 비트레이트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연결성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즈를 착용해서 영상을 재생해보면 크게 싱크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갤럭시에는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을 시 영상 보정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LG G8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갤럭시가 아닌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AAC 코덱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동영상을 재생해보면 말이랑 듣는 소리랑 싱크는 조금은 안 맞지만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좀 싱크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확실한 건 갤럭시에는 영상 싱크 보정 기능이 있다 보니까 갤럭시가 듣기에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딜레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리듬 게임을 한다면 좀 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때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를 착용했을 때 그리고 유닛을 뺐을 때 에어팟은 한쪽 유닛을 빼면 자동으로 일시정지지만 갤럭시 버즈는 이렇게 두 쪽을 모두 빼야만 일시정지가 된다는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만 버즈의 편리한 점은 터치패드인데 이게 업데이트되면서 기능이 수정되거나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터치를 한번 하거나 터치를 두 번 하거나 터치를 꾹 누르고 있는 방식 등 개인적으로 터치로 컨트롤하는 것은 에어팟보다 버즈가 더 편리했습니다. 또 좋은 점이라면 버즈는 차음성이 좋기 때문에 사실 외부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서 이렇게 하면 마이크에서 외부의 소리를 들어서 다시 이어폰으로 쏴주는 외부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생각보다 쓸 일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듯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에어팟 대비 갤럭시 버즈의 가장 큰 장점은 약 4만원 정도 더 저렴하다는 점이죠. 다음은 갤럭시 버즈의 단점입니다. 에어팟 케이스는 열고 닫을 때 이렇게 찰진 느낌을 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데 버즈는 케이스가 좀 힌지가 저가형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러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블루투스 제품들은 스마트폰에 사용도 하지만 태블릿이나 노트북 다양한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어팟 같은 경우 뒷면에 페어링 버튼이 있는데 버즈는 따로 페어링 버튼이 없습니다. 다른 기기에 연결을 하려면 양쪽에 유닛을 꽂고 3초 동안 터치패드를 눌러야만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즈는 케이스에 페어링 버튼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이죠. 유닛을 넣는 방식에서도 에어팟이 사실 조금 더 좋습니다. 에어팟은 이렇게 길쭉한 모양 탓도 있지만 이렇게 케이스에 넣으면 찰싹하고 달라붙고 또 뒤로 뒤집었을 때 흔들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버즈 같은 경우에는 유닛을 좀 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찰싹 달라붙었으면 좋겠는데 뚜껑을 열고 나서 흔들면 이렇게 쉽게 빠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에어팟보다 충전 배터리가 더 작습니다. 케이스를 조금 더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유닛에서 터치패드는 에어팟보다 더 사용하기가 편리했지만 사실 아이콘 X에서는 이렇게 스와이프 제스처가 가능했는데 버즈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모두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애플 기기에서 버즈를 사용하기에는 버즈 전용 앱이 없기 때문에 EQ 설정을 못하는 좀 답답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macOS에서는 갤럭시 버즈 매니저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봤자 업데이트만 가능한 프로그램이지만요. 이때까지의 단점은 취향 차이나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에어팟 대비 단점은 통화 품질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물론 버즈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렴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코드리스 제품들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어? 버즈도 괜찮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에어팟을 사용하다가 버즈를 이렇게 통화를 자주 해보니까 조용한 실내에서는 그나마 사용이 가능한데 외부에서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에어팟 대비 통화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듣는 사람이나 제가 들었을 때나 통화 품질의 차이는 꽤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에어팟은 사람이 많은 곳 또는 이제 통신 간섭이 많은 곳에서는 끊김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버즈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실 버즈도
꽤 끊김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끊김보다는 버즈를 사용했을 때 양쪽 유닛이 약간은 한 번씩 끊기는 그러한 좀 연결의 안전성이 아쉬웠는데, 물론 버즈나 에어팟은 이때까지 나온 코드리스 제품 중에서는 연결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르고 좋긴 하지만 저는 연결에 대한 안전성은 에어팟이 조금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버즈를 한 달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에어팟 2는 이제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과 좀 많은 비교를 했는데, 버즈가 에어팟 1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서야 비슷하게 버즈가 경쟁할 만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어팟의 장점이 편의성, 그리고 딜레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아직까지도 있지만, 제가 추천하기로는 갤럭시 시리즈를 쓴다면 갤럭시 버즈의 구입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단! 통화 품질을 중요시하거나 저처럼 커널형보다 오픈형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에어팟의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